어제 연습도 했잖아요. 리허설. 유튜브 좀 보긴 봤어요. 나라기 전에는 뭐 여기 나무젓 바꿔서 아 발음 연습했잖아요. 아. 열심히 해볼게. Let's go. 저기 머리가 안 잘라서 이게 그렇게 됐어. 머리가 지저분해서 그런 거 같아. 원래 머리가 크긴 한데 조금 지저분해서. 거의 헬멧이지. 바깥으로 바꿨잖아 이렇게. 좀 젊어지긴 했어. JK 그럼 와이프 유미래요? 뭔 소리야? 뭔 소리야? 그 JK가 아니잖아. 아 그 JK 아니에요? 타이거 JK잖아 그거. 그러니까 타이거 JK란 거 아니에요? JK 김동욱 얘기하는 거잖아. 아, JK 김동일 사람 있어요? 가수가 있어요. 아유, 그럼 오케이, 왜 오케이. 잠자는 하느님인지도 몰랐겠네? 몰라요, 저는 그래서. 아~ 그 무슨 소린가 했어요. 아니, 나는 JK라 해가지고, 나는 타이거 JK니까. 왜 JK라고? 그러네? 타이거 JK. 뭐, 조커야? JK. 아, 이분은, 알지? 이분 알아요. 아는데, 이 사람 약간 목소리 허스키한 사람. 알지, 알지. 아, 와이프 윤미라니까 PD님들 깜짝 놀라시네. 아니, 나도 놀랐어. 오케이 오케이. 아 이거 실수. 아,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깜짝 놀랄 거야. 마이 미스테이크. 오케이 오케이. 화음 낼까요? 오 좋았어. 형이 주 주로 가요. 제가 옆에 코러스 해줄게. 따라라 다시 따라라 목소리 기어 들어가지 말고 따라라 아 깨줘 따라라 따라라 아 너무 음이 왔다 갔다 공기반 소 이거 뭐야 공기반 그걸로 해야죠. 따라라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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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다 따라 도도 따다라라 여기 이 정도면 관진이 형이 좀 한다 해가지고 긴장을 했는데 관진이 축구선 출신이어서 잘할 줄 알았는데 살짝 뒤에서 소리 잘 질렀을 것 같아. 원래 못하는 사람이 이게 말 많잖아요 하다가. 동이도 깜짝 놀랐잖아요. 약간 러시아 월드컵, 독일 대항 대한민국 이런 느낌? 네, 대한민국 언더독의 승리 이런 거. 아, 그렇지, 그렇지. 뭐 예상된 결과 아니겠습니까? 네. 아 발바닥 이쁘다. 아치가 이쁘네. 기본 발바닥이 표본이. 발가락도 이쁘네. 댓글 그거 나오면 돼. 보조개 끼워 죽이고 싶다. 저 나옵니다. 발바닥 발표 죽고 싶다. 발바닥 발표 죽고 싶다. 이거 들으시면 한번 남겨주세요. 카메라 보고 그분한테 영상 편지 하나 써. 안녕하세요. 제 보조개 끼어 죽고 싶다는 한번 만나고 싶은데 열심히 그래도 못 만나니까 저희가 열심히 댓글로 죽고 싶다 시리즈 만들어주세요. 잘 던졌네. 그렇죠 그렇죠. 저거 던지고 이제 다음 게임 때 마지막 게임인데 그냥 점이 이닝 75개. 저 굳이 강요하더라고 저거를. 아니 그때 좋았어요. 막 공은 전체로 나쁘지 않았는데. 그럴 수 있지. 그때 해가지고 방금 쫙 올라갔죠 그냥. 마지막 수직 상승 그냥. 한 번에 한 2점이 올라가더라고. 그 전에도 안 좋지 않았어요? 아니요 그래도 시즌 초 시작 형의 인생 경기. 전광판에 143인가 찍혔나? 하니까 벤치에서 그냥 막 다 환호성이 2002 한일 월드컵 저리 가라 했어. 환호성이 막 덩어게 나이스 볼 막 최고 구속 아, 146 그때 그래서 동우 형이 146 나와가지고 지금 저, 여기 있다 146 짜가다 동우 형 그때 EBN 여기 있었지 있었지 휘문구 그거 알아요? 당연히 알지. 한번 소절 해줘요 여기. 잘 집에서 오를 눈알에 갈고서. 오케이, 여기까지. 여기까지 오케이,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. 오케이. 성남 국교관.
성남고요? 아 성남고. 아 근데 또 이게 야 이런 성남고 출신 또 이 동문 이거 성남고 성남 부심 또 있습니다 또. 교과 교과가 아 첫 시작하는 건 아, 잠깐만 이거 아, 이렇게 나가면 안 돼. 혼나 진짜. 문제가 있네요. 졸업한 지 아 나는데 졸업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모르면 와 큰일 났다. 중간은 알아요. 뭐 원석두님 나셔서 이거 아닌데 성남고 오비 선배님들이 많이 슬퍼. 응원가 난다. 응원가 성남 성남 우리 모두 무궁탄 이거 교과인데 이게 교과고 아니 왜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서 이게 교과 방금 부른 게 교과 마지막이고 응원가는 이거 플레이 성남 플레이 성남 플레이 하면서 삼각형을 그려줘야 돼. 플레이 성남 이거 목동에서 시합 끝나고 동문들이 같이 부르면 소리 엄청 커요. 메아리 몰라서 못 불렀겠네요. 아니 그것도 알죠. 이럴 때 팍 치고 들어오네. 오케이 악점. 오케이 희몽공원가 한번 해줘. 희몽공원가 교가 뭐였지? 아 오케이 전 알고 있습니다. 아, 한번 해주세요. 씩씩하다 우리는 휘문에거나 온누리를 빛낼 대한학도야 그대 뜻을 아는가 휘문 3일째 3일 정신 씨 뿌리 휘문 3일째 굳세 계속 해줘. 지금 한번 평가로 들은 게 아니라 나 지금 교과서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 교과 진짜 알거든요? 아 이게 모를 수가 없는데 안 돼 이름 혼나. 나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아 이거 지금 이거 해서 그래. 나 이거 진짜 알아내야 돼. 알아내고 이거 해야 돼요. 아 이거 네이버 쳐봐야 되는데. 아니야 근데 그대 계속 보자. 진짜 아 잠깐만 한번 쳐볼게요. 이미 끝났어. 이 모를 리가 없는데. 모를 리가 없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말 아니야. 근데 가사는 안 돼. 그 멜로디를 모르겠다. 아 괜찮다. 먼 동이 트이니 온누리 화나도다 난 이강산에 원석두님 나셔서 원석두님이 저희 설립자 이런 거 같이 알고 있다고. 다음 학교 못 찾아가면 그거만 딱 잘라줄게. 아 이거 잘하면 선생님한테 전화 오겠다 이거. 감독님 전화 오시지. 감독님 전화 오겠다. 학교 이제 못 가는 거지. 정문에서 차단 닫는 거지. 아 감독님 성남고 관계자 모든 여러분들 제가 성남고 항상 좋아하고 예. 또 며칠 전에 다녀왔고 하니까 예. 항상 을생을사 을 살고 을 죽자 예. 다음부터는 교과 외치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예. 근데 응원가 제가 제일 크게 불렀어요 애들 중에서. 모르는데 어떻게 불러? 응원가 알아요 이제. 응원가가 초반은 모르겠다. 응원가 마지막에 이거 플레이 성남 플레이 성남 플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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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이제 인사 딱 하고 삼각형만 그렸네. 아 그렇다. 노래 안 하고 응원가도 아 좀만 생각하면 아 너무 찍지 마세요. 아 응원가도 아는데 아무 죄송합니다. 고생했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